노인대국 일본에선 해녀나 대나무 장인 같은 여러 전통적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젊은 후계자들을 찾지 못해서죠. 남의 일은 아닐 겁니다. 도쿄에서 성혜영 특파원입니다. 해녀는 일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직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녀들이 60대를 넘기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60대가 平均になってくるような感じです。あまりもう高齢化が進んでて。 다른 지역에까지 광고를 내보내 어렵게 해녀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현상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어업협동조합들이 팔을 걷고 나서도 지원자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 메밀국수 소바로 유명한 중부지역 신슈지방. 메밀향을 살리고 물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게 대나무 받침입니다. 가게마다 자루라고 불리는 이 대받침을 확보하는 게 큰일이 됐습니다. 危機感はあるので、キープはしてあります。 장인들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산량이 줄기 때문입니다. 젊은 후계자들을 못 구해 고민이 깊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노인대국 일본은 이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송혜용입니다.